저녁밥 준비를 해야겠다. 저녁을 미리. 저녁 요리. 자, 하나, 둘. 오트밀. 또 오트밀 나왔습니다. 오트밀 밥을 만들고. 오트밀 밥이요? 저거 되게 간단해요. 저거 꼭 외워서 하세요. 하나, 둘. 그다음에 물을 자박자박할 정도. 살짝 자박자박하게. 그래도 랩을 쉬워요? 우리 한희 씨 좋아하는 랩인데. 전자레인지에. 전자레인지에. 마음이 편하다. 야, 되게 간단해요. 3분 30초. 3분 30초만 해도 된다고요? 그걸로 되나요? 밥이 됩니다. 아, 진짜요? 자, 오트밀 밥 완성. 어머, 신기하다. 아니, 이거 그냥 진짜 즉석밥이네. 우와, 현미밥 같아, 현미밥. 쫀득쫀득. 너무 잘 됐어. 찹쌀떡 맛이 나. 와, 진짜 너무 좋은데요, 진짜로? 오늘 오트밀에 대한 모든 사용법을 다 알려주시네요, 진짜. 궁금했는데. 뚝배기, 저녁은 좀 포기하신 건가요? 아닙니다, 보세요. 어? 뚝배기? 짜그리 시작. 짜그리요? 아, 타임. 짜그리는 이거는 칼로리가. 짜그리는 되게 자극적이죠. 네. 제가 만든 짜그리는 살이 안 쪄요. 아, 진짜? 살 안 찌는데. 아니, 이거 지금 비주얼이. 고추장 들어가고, 이거 지금. 모양은 그냥 짜그리인데. 와, 이게 된다고요? 우선 양배추. 그리고 찌개에 양배추가 들어가요? 이렇게 얇게 다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져. 얇게 다진대요. 토마토를. 토마토요? 아, 토마토. 제 짜그리의 핵심은 양배추랑 토마토예요. 토마토요? 찌개에 토마토. 신기합니다, 지금. 소스 다져줘야 되는 거야. 최대한 얇고 작게. 아, 이걸 먼저. 아, 토마토를 먼저 넣고. 자, 이제 육수를 어떤 걸 쓰시나요? 어? 왜 국물이 없어요? 육수가 없어. 물 안 넣어요? 물 필요 없어요. 그냥 저걸로 되나요? 중약불에 이렇게 채소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. 물이 들어가지 않은 짜그리. 양배추에서 물이 나옵니다. 양배추 그 물로 활용을 하는구나. 채소로. 근데 되게 약불에 해야 돼요. 기다. 저 뭐 하시는 거지? 된다고? 그 와중에 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? 제니 어깨 알죠? 제니 어깨. 지가 어깨. 어깨 너무 예쁘잖아요. 제니 어깨 됩니다, 여러분. 아,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. 아, 그게 뚝 떨어지는. 지가 어깨. 이 두 손을 이렇게 뒤로 잡아요. 제 팔꿈치를 잡아요? 이렇게. 해보세요. 안 잡혀. 저 아예 안 돼요. 안 잡혀. 이거부터 안 되는데요? 안 잡힌다. 그러면 여기부터. 점점점. 점점점. 잡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뒤로 잡고, 이렇게 잡고 숨만 쉬어도 돼, 호흡. 이거 하루에 10번씩, 10회, 그럼 100번이지. 그럼 여기가 쭉 내려가요, 이 쇄골 라인이. 이게 힘들지 않고.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가만히 서서 뭐 들을 때, TV 볼 때. 제니야, 제니. 오케이, 제니 어깨. 제니 어깨 했으면 이제 엉덩이 만들어야지. 어깨 만들었으면 하체 만들어야지. 요리하는 시간도 이거를 그냥 보내질 않아요. 아, 스쿼트. 하나. 올라올 때. 일어날 때 엉덩이를 꽉! 꽉 조여야 돼. 그래야 엉덩이 멍들 거잖아. 하나. 편하게 올라오면 돼요. 둘. 꽉! 운동도 시켰습니다. 꽉! 꽉! 꽉!
생활 운동. 그러니까 실제 보는 것과 화면에 보는 거는 많이 달라요. 한 맞아. 딱 예쁜데 그렇죠. 이거는 화면에서 약간 미디움으로 나오고 화면에서 맞아. 진짜 예쁜데 그러면 X스몰입니다. 그래서 TV가 그래, TV가 그래. 공감합니다. 그냥 보통인데 하나. 아니 사람들이 저 실물 깜짝깜짝 놀래요. 진짜 이렇게 말랐었냐? 이렇게 잘생기셨어요. 알았어요. 진짜로 깜짝깜짝. 가장 말랐던 게 그 독전에서 보령 캐릭터가 46kg까지 뺐죠, 제 키에. 그러니까 와 진짜 멋있었지. 대단하시다. 어, 물이 정말 얼마나 생겼을까요? 와. 채수가 나오네. 어, 저기까지 올라왔어요. 진짜 다 채수. 네, 옆에 올라왔어. 채수가 올라왔어요. 오. 뭘 또 꺼내실까? 필살기, 저당 고추장. 서현 씨, 필살기입니다, 이거. 아, 저당 고추장이 난 궁금했어요. 여러분이 드시는 시중에 파는 고추장은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. 칼로리 엄청 높아요. 살 안 찌고 싶은데 맛있는 건 먹어야겠다. 저당 고추장. 만드셨구나. 저당 고추장 만들기. 11번. 소금. 착착착. 알룰로스 들어가. 설탕 대신 알룰로스. 살짝 볶아주면 이제 풋내도 날아가고. 볶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이에요. 신기해, 어떻게 이렇게 돼? 똑같아, 똑같아. 저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. 그렇지, 이것도 쟁여놓으면 계속 쓸 수 있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. 저당 고추장 하나. 고춧가루 하나. 건장. 감자, 애호박. 애호박이랑. 버섯. 근데 얘네를 넣으면 채소가 또 듬뿍 나옵니다. 야채를 또 넣으니까.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액젓을 좀 넣을 거예요. 아, 저게 그냥 거의 만능이더라고, 보니까. 공개 액젓. 액젓을 한 숟가락 넣고 뒤적뒤적. 감칠맛이 확 올라오지. 풍미가 또 확 올라오고. 모든 요리에 저 액젓 하나면 맛이 다 잡혀요. 와, 엄청난 팁이다. 아, 궁금하네. 나 맛이 너무 궁금하네. 오, 물이 또 더 생겼어. 우와!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. 제대로 찍이 같아. 마술 아닌가요? 마술이야? 자그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트밀 밥에 얹어가지고 쓱쓱 비벼서. 진짜 신기하다. 오트밀 밥에. 아니,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고 싶거든요. 아, 밥 비벼서 근데 이게 잘해. 너무 맛있어. 감칠맛이 난리가 났네. 왜냐면 토마토랑 양배추를 넣어서 새콤달콤. 아니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밥에 싹싹 비벼 먹고 싶은데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. 네. 아, 진짜 맛있겠다. 다이어트 짜그리. 굶으면서 다이어트는 진짜 힘들어. 근데 이거는 배부르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좋은데. 굶지 마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. 안 굶는 게 최고네요. 네.